근데 말이야, 보니까 예. 여기 옆에도 저기 자매 아니야? 1호점, 야, 2호점. 맛집, 아. 맛집에 사이집이네. 그러니까, 끼어있네. 햄버거로 치면 패티거든요? 이거지. 그죠, 빵이고, 이쪽이. 아, 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지. 강호동하고 유재석 사이에 남창희 같은 애들 끼면 아. 어, 뭐 기가 죽어서 뭐 얘기를 하겠냐고. 어, 그런 것처럼 내가 보니까 좌우가 이렇게 자매집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 끼어서 장사하신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찌개집. 찌개집? 아, 네, 찌개를 하다가 이제 육회가 유명해지니까 손님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쓱 올라타셨군요. 예. 골목이 전부 쓱 올라탔어요. 아, 다 바뀌었구나. 아, 그럼 옆에 있던 집들도 원래 육회집이 아니었었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진도 원래 저기였었어요? 육회집이었어요? 그것도 뭐 찌개집 하다가 커튼집 하다가 커튼집을 했었어요? 아, 뭐 고깃집 그런 거였어요. 찌개집 그런 거였어요. 아, 찌개집, 밥집 뭐 이런 거였구나. 에이. 아니 근데 저기 바꿀 때 그 옆집에다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그냥? 그냥 바꿨어요. 손님들 많이 오길래. 어? 처음에 좀 서먹서먹하지 않나요? 네,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 선생님 고향이? 저 경상도예요. 경상도. 경상도? 전 전라도. 전라도. 아, 잘 만났네요, 아주 두 분이. 아우, 찰랭 처음에 떨리네. 아유, 뭐 고기도 보니까 잘 써시던데 뭘 떨리긴 뭘 떨려요. 아유. 근데 저 아까 지나갈 때 어머님이 먹어보고 가라고 했을 때 진정성이 너무 느껴졌어. 맞아. 손님들이요? 네. 제가 밖에서 삐끼를 하면은 어. 나도 삐끼지 뭐. 나도 삐끼지 뭐. 이렇게 손님들 지나가시면 네. 들으세요. 육회 맛있어요. 잡사마요 입에 살살 녹습니다. 많이 들게 들으세요. 그러면 들으셔요. 네. 들으셔갖고 잡수고 나갈 때게 어머니 때문에 들어서 잘 먹고 간다는 사람이 있고 다 한마디씩 해주고 나가요. 그럴 때 저는 밖에서 삐끼를 해도 굉장히 보람 있고 재미가 있어요. 손님들 그리고 말을 해주고 가니까요.